제재업계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운송비 급등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.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, 무림PNP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인쇄용지군 가격을 15% 인상합니다.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는 앞서 지난 15일부로 화장지류 제품의 가격을 품목별로 약 8% 내외 조정한 바 있습니다. 펄프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깨끗한 나라는 휴지류 제품에 대해 아직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업계 관계자는 폐지를 주 원료로 할 경우 내수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펄프를 주 원료로 쓰는 업체는 원자재값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시장에서는 제지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국제적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